대구 달서 을의 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서을 출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불공정과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크게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엊그제 우리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민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실체적 진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서적 접근보다는 사실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그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그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진실일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실 유무는 차치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금년 1월 초에 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서 불필요한 일로 국정에 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사실적 접근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부정청탁 관련 정황만으로라도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해임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장관의 경질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제가 현재까지 느끼는 점은 법무부 장관이 그 경질될 이유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 그리고 거기에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제가 그런 판단을 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 과정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야 될 그 상황이나 또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난 9일 날 대통령이 주재해서 여당 지도부와 간담회가 있었죠. 예. 예.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난 극복을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셔서 야당 의원 질의하는데 소설 쓰시네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아예 얼굴을 보지를 않고 자료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총리님 협치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협치는 장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야 간의 협치를 하고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하고 이제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협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아마 본인은 현재의 상황을 억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검찰에 이제 그 고발이 되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 그 이전에 사실은 국무위원 한 사람의 어떤 문제 사적인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국정이기 때문에 저는 여와 야가 이 문제는 좀 이왕 검찰에 가 있으니 거기다 맡겨놓고 그야말로 화급한 국정을 잘 의논하고 협치를 해주시면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냐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총리님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면 그때 판단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부지검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마당에 공정하지 않을 검찰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검찰은 정말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당에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을 검찰이 있을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마당에 공정하게 수사할 검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사 대상자인 장관께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로 지금 수사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도입되면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증거인멸로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대검 형사부장은 청문회 때 장관 청문회 준비단에서 아들 문제를 대응한 사람입니다. 동부지검장은 총장 반대편에 서서 추 장관 입장을 계속 지지해 왔던 분일 뿐만 아니라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에는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못하게 막은 사람입니다. 담당 부장은 지금 중앙지검장과 학교 선후배사이고 부부장은 부대 장교 진술을 참고인 조서에서 누락시킨 당사자입니다. 이런 수사진으로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총리님? 글쎄요.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얘기도 보았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면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과거에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소수의 소위 말하는 정치검찰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수의 검찰은 정의롭고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검찰도 당연히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바르게 정의롭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총리님께서도 며칠 전에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수사가 왜 이래 지연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이 동부지검은 시골 파출소에서 수사해도 진작 끝날 사건을 지금 8개월째 질질 끌어오고 있습니다. 수사한 것이 아니고 눈치 본 겁니다. 아니, 현직 장관 관련 수사를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도 없잖아요. 장관이 지금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장악해서 지금 좌지우지하는데 어느 검사가 쉽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피의자 또 변호인이 피의자 소환 전에 주임 검사실을 들락날락거리며 협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은 참고인한테 증거 내놔라고 윽박지르는 이런 황당한 수사팀이 어디 있습니까? 총리님 이래도 동부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을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회피할 수도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수사팀의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 수사팀은 최근의 수사팀이죠. 그런데 지난 1월 초에 고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수사를 해오지 않은 팀은 그 전 수사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뭐 장관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미리 수사를 못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장관도 그렇고 장관보다 더한 사람의 문제도 검찰이 수사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뭐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리님, 그 옛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지금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여러 차례 총리님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장관께서는 채널A 사건 때 검찰총장 측근이 수사 대상자로 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총장을 수사지휘선상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장관이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총리님, 이 장관 이 관련 수사는 장관의 측근이 아니고 본인과 아들이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 총리께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하지 않는데 누가 합니까? 그거야 검찰이 해야죠. 그리고 아까 검찰이 말씀드렸... 어떻게 장관을 수사해서 배제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본인은 일체 그 보고도 받지 않고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수사를 하지 않은 그 지검의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이 인사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인사가 된 분들 아닙니까? 총리님, 그러니까 이 수사가 이렇게 지연된 것이 마치 추미애 장관이 인사한 검사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총리님, 사실관계를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 1월 달에 수사하던 사람을 다시 파견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장은 수차례 벌써 인사를 통해서 바뀌어졌고요. 네, 아무튼 이게 총리님, 이 사건 조금 더 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십시오. 예. 아니 그때 지금 1월 달에 수사하던 팀하고 새 팀하고 바꿨다 그러면 총리님이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그렇습니다. 받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고를 받지 않을 게 모르실 수 있는데, 1월 달에 예. 수사한 팀하고 지금 장관이 새로 인사해서 수사하는 팀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겁니다. 원래 총리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통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예. 검찰총장과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저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야 간에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이 서로 정쟁으로 흐르고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검찰 수사가 제때 잘 이루어지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검찰에게 주문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정치권은 정말 생산적이고 꼭 필요한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도 수사지만은 지금 정부 부처, 특히 관계 부처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목불인견입니다. 권익위는 조국 장관 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직무 정지나 배제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지금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해야 된다면서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 관련 사건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아들 관련 사건은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아까 조금 전 질의한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국방부 발표를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 복잡한 규정 중에 필요한 규정만 찾아내서 병가가 적법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휴가 중에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 두절이 있거나 갑자기 가족의 병고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전화해서 연장 받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하고 다른 경우입니다. 장관님, 총리님 앞으로 많은 장병들이 전화로 휴가 연장 기대하는 날 전화로 휴가 연장하면은 다 받아 주실 겁니까? 그건 그 국방부 장관한테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총리님이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하기 전에 민주당하고 당정 협의해 가지고 민주당이 왜 법안 관련해서 군인이 군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느냐고 종용을 하니까 민주당 요구대로 발표한 겁니다. 이 민감한 사안을 국방부가 수사 중이라고 입 다물고 있다가 당정 협의하고 나서 10일 날 발표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국방부가 그런 요청을 받으면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말씀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검토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방부가 책임을 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요청한다고 해서 대충 답변했다든지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고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에는 이제 법조인들이 율사들이 또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아마 그런 절차를 모두 거쳐서 발표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국방부가 총리님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아니 서일병 휴가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우리 군 행정이 우리가 군에서 우리 일반 정부의 행정을 다 배워온 그 정말로 앞선진 행정을 하고 있는 군이 아니, 자료를 어떻게 장관 관련 아들 관련 자료만 싹 다 없어집니까? 그런 국방부를 어떻게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그 뭔가 규정을 어기고 위법한 사실이라면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따져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제가 군에 갔다 온 지가 벌써 수십 년 됐는데 그때의 군과 지금의 군은 매우 다르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의 답변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보지 마시고 불러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잘못되었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좀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리님께서 이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니만큼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